짧은혜님입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먹는 코코 이지방야. 제가 한세 번을 실패했죠. 제가 조금 좀 늦게 항상 늦게 시작하니까 늦게 시켰다가 한 20분 남겨졌을 때는 주문을 안 받아주더라고요. 오늘은 좀 일찍 시켜서 좀 일찍 켰네요. 그래서 오늘 후식이 없는 게 아니라 여기 써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오늘 후식은 약식, 약밥, 약밥을 해놨습니다. 약밥하고 이따가 수정과랑 식혜랑 해서 이렇게 도란도란 먹으면서 노가리 깔 거예요. 솔키마님 출석 감사합니다. 자, 코코 이지방야. 토마토 아스파라거스 비프 치킨 크림 가라야끼 로스가스 이렇게 5개 시켰습니다. 이 5개를 깔아놨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카레는 똑같이 1단결 해가지고 같이 부어놨어요. 일단은 토마토 아스파라거스 요거네요. 요거 요거. 이렇게 토마토 아스파라거스가 살짝 보이죠? 요게 9,800원. 그리고 요게 비프가 위에 있네요. 요 비프 요거. 요거 비프. 요거 비프가 1,300원. 그리고 치킨 크림 약간 크림 있는 거 있죠, 요거? 치킨 크림이 1,500원. 그리고 가라야게. 요거 치킨 가라야게 1,800원. 로스가스는 11,500원. 그리고 왕새우 튀김은 여기 아예 여기 해놨어요. 두 개. 3,800원. 크림 고로케도 아예 묻혀놨어요. 2,800원. 가라야게 샐러드 5,100원. 그래서 64,600원이네요. 이거는 무슨 짠무 같은 거를, 담근 거를 여기는 김치가 아니라 이런 걸 주시네요. 일단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애 친구는 갔어요. 자, 이거를, 봐봐. 어떤 것부터 먹어봐야 되나? 요게, 치킨 크림. 치킨 크림. 이렇게 살짝살짝 비벼 먹어서 요번에는 한꺼번에가 아니라 좀 이렇게 비벼 먹으려고요. 그때 카레만 먹었더니 이 밥이 다 흡수를 해가지고 나중에 소스가 모자르더라고요. 병강이님 50개도 감사합니다. 맛있다. 1단계예요, 1단계. 근데 1단계도 은근히 그래도 매운 향이 좀 있어요. 저는 진짜 순한 맛이라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예 안 매운맛도 있었고, 순한 맛도 있었고, 보통 맛도 있었는데, 1단계 있는데도, 살짝. 평강이 오시게도 감사합니다. 치킨이, 부드럽다. 치킨 세상 부드럽네? 오, 괜찮은데? 치킨이 괜찮은데? 아, 작아서 못 쓰겠다, 이거. 준삼이 집 점점 좋아지네요. 이렇게 크게 해서 먹어야죠. 칸타이 테라피님 5개도 감사합니다. 맛 괜찮네. 이슬린 수사 포기했어요. 그리고 카레엔 김치죠. 이거는 생김치예요. 저게 우리 어머니께서 주신 그 생김치 좀 남은 거고요. 뒤에 있는 거는 익은 김치. 소호랑님 팬클럽도 감사합니다. 강짱님께서 또한 개를. 왕새우 튀김 써있길래 또 무지하게 큰가 드라인다 했더니 그렇게 크진 않네요. 일반 새우 튀김 같네요. 인들레님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카레를 한꺼번에 섞어 놓으신 건가요? 이게 어떻게 오냐면요,
밥 따로 카레 따로 1인분씩 오더라고요. 근데 카레는 한마디로 똑같은 맛인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하자.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부어놓은 거예요. 살짝 매콤한 게 올라오는데? 아유, 쿵싱쿵이 막 겁나 맛있어 보여요. 이번에는 올려놓고 왜? 가만있어 봐요. 아, 맞구나. 똑같구나. 카레 묻혀서 그런 거구나. 색깔이 반반 달라서, 고기가 다른 고기인가 했네요. 그냥 일본에서 한 그런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딱 덮밥류의 덮밥류. 바비님 감사합니다. 와, 여기 치킨을 되게 잘 튀기신다. 지금 약간 식어 있거든요. 식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치킨 살이 되게 좋은데요. 뽀르마님도 어서 오세요. 샐러드 소스 뭔가요? 샐러드 소스는 약간 먹어보니까 땅콩 소스 같아요. 땅콩 소스. 요거는 아스파라거스 토마토 아스파라거스 타레. 아, 참깨 쓸 드레싱이에요? 아, 역시 아스파라거스 씹는 맛이 좋아요. 다들 아프지 마셔요. 다들 요즘에 진짜 감기 걸려서 난리더라고요. 오죠, 오죠. 누야, 누야. 카레 맛있죠? 저번에 느낀 건데요. 일본 갔다 왔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에 제가 카레를 먹었어요. 오기 전에, 방송 틀기 전에. 근데 방송 틀기 전 아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 그것도 카레 전문점도 아니었고 디저트 전문점이었는데 디저트 뷔페였는데 카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먹어볼까 하고 먹었는데 세상 맛있게 먹었잖아요. 진짜. 그런 데서도 일본 카레가 진짜 맛있었어요. 고구마 떡볶이님 어서 오세요. 약밥은 이따가 후식으로 먹을 겁니다. 아, 뭐 크림 그렇게. 오, 되게 찐득찐득하네, 꾸덕꾸덕하네요. 코코 짱 좋아해요. 짱님도 어서 오세요. 노노해님도 어서 오시고. 어머, 우리 지금 아 이슬님하고 이덕님 계시는구나. 나무도 안 계시는 줄 알고 깜놀했네. 아까 이덕님 봤는데. 아, 아까 그릇 정리 어떻게 하시냐 물어봤는데. 층층이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릇을 층층이 쌓아 올리고서 이제 더 이상 올라올 수 없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아, 그런 거 있대요. 그릇도 약간 기부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던데요? 기부? 이렇게 그릇도 기부하면은 어디서 가지러 온대요. 그러면은 그 그릇 버리지 않고 그냥 주는 데도 있대요. 그리고 아니면은 우리 호프집에도 좀 줄까도 생각 중이고, 요즘에 잘안 쓰는 것들. 최다비 림비님 한개또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소주를 못 먹어요. 가래야 좀 크죠? 와, 이거 진짜 닭 되게 잘 튀기네. 여기 이집 닭고기 괜찮네. 오늘 후식은 약밥입니다. 제가 직접 한 약밥. 조금 이렇게 갖고 와서. 되게 은근 막 많이 매운맛은 아닌데 약간 후추의 매운맛처럼 이렇게 은근히 올라오네. 아, 그래요? 가라야기에 비린내가 좀 나요? 카레하고 먹어서 그런가? 그렇게 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일 엄청 춥대요. 오늘도 되게 춥던데. 정병이님 어서 오세요. 약밥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전기밥솥으로도 하실 수 있어요. 그거 저 인터넷 보고 해요. 인터넷 보고. 되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약밥 황금 레시피를 치시면 되게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딱히. 아, 요거는 약간 짠지 같은 거예요. 무. 무를 약간 절인 거? 모든 탕후루보단 성공. 그죠?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마 이거 모자르진 않겠지, 이게? 너무 소스를 푹푹 찍어 먹나? 이모님도 어서오세요. 야무야무야물님, 내게 또 감사합니다. 나 소스를 너무 부르주아처럼 먹는 듯? 소스 좀 모자랄 듯? 안 돼. 이러지 마세요. 약밥은 후식으로. 시작한 지 이제 한 10분 되지 않았어요? 20분 됐네, 30분 됐네. 20분 정도? 맛있다, 근데 맛있어요. 카레 먹고 싶으면 여기 가면 될것 같은데요? 오늘도 메뉴에 후식을 안 적어놨더니 우리 매니저도 힘드네요. 콤심리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이것은 비프 카레. 하나씩 클리어를 할거 그랬나? 좀 지저분하죠?
막 섞어서 먹으니까 어쩔 수 없죠. 참아요. 고기 더 많이 괜찮네요. 소고기. 아유, 사이다님,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없으시고. 돌려가며 먹기. 이 맛, 저 맛 다 섞일 듯. 이거 서울에만 있는 건 아니죠? 요것은 짠지입니다. 약간 짠지 같은 거. 무. 무? 아, 새우찜이 하나 남았는데. 우리 해꼬미님 10개 또 감사합니다. 아, 그래? 카레라서 목이 잘 안 막히는 것 같은데요? 햇벌아님 10개도 감사합니다. 아우, 시원하긴 하다. 은근히 후추의 그 매운 듯한 이 느낌. 후끈후끈한데 속이? 우리라고 했다. 님 100개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나순이 어서 오세요. 눈누라라니 어서 오시고. 한국 카메라랑 좀 다른 것 같은데요. 한국 카레는 카레랑 이 뭐냐 그 위에 올라가 있는 뭐 고명 같은 게 같이 해가지고 같이 끓여가지고 그냥 한 번에 부어 먹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카레가 그냥 완전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카레로 나와요. 한마디로 국물이죠. 이런 국물로 나오고 밥하고 이 고명만 따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고명 그 밥 위에다가 이 국물을 그냥 쪼르르 부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비벼 먹는 그런 스타일 같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한꺼번에 해가지고 먹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따로따로 카레 따로 고명 따로 밥 따로 이렇게 해서 오늘의 후식은 얍밥입니다. 아, 전자녀 안 쓰세요. 그건 너무 정신없을 것 같아서요. 제가 말하는 거랑 너무 겹칠 것 같아서. 이거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건 나중에 생각해보건데 그거는 톡방에서만 후식이나 톡방에서만 쓰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도 해요. 왜냐면 여기 님들이 워낙에 재밌잖아요. 말투 툭툭 던지는 것도 그거가 가끔씩 나오면 되게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여준이 오셨습니까? 요즘 일찍 자셨겠죠? 이거 빨간 거는
카레집에서 준 거예요. 김치 대신 먹는 건가 봐요. 무. 짠무. 여기 샐러드가 있었네, 그러고 보니까. 거의. 아, 이 정도면 거의 다 간지는 거의 같이 비벼먹는 수준? 요루미님 10개 팬클럽도 감사합니다. 보스보보님도 아까 4개 또 감사합니다. 호이. 어머, 카레 모자르면 안 돼. 그때 비벼 먹는데도 좀 그러네. 아마 이거 뭐라고 하세요? 늘 알아듣기님 또 10개도 감사합니다. 요 앞에 있는 거는 김장김치 안 익은 거고요. 요 뒤에 있는 거는 좀 익은 김치예요. 아, 일찍 안 보이는 거야, 이렇게. 요거는 요번에 김장김치. 아니요, 살 많이 쪘어요. 병광이님 50개도 감사합니다. 구만마님도 어서오세요. 아, 단카라 여기 있구나. 어떻게 비벼먹는데. 좀 비벼봅시다. 요거는 크림 고로케. 탑스타 뿌데님 2개 팬클럽 감사합니다. 밥을 조금 더 갖고 와도 될 듯. 비프랑, 아이고, 비프랑 아스파라거스랑 돈카스랑 섞였네요. 또 카레 맛은 다 똑같으니까 그래도. 아, 다이어트 하느라 튀김 끊었는데 세상에 가능합니까 그게? 보스버번이 10개도 감사합니다. 아, 샐러드가 좀 짭짤해요 여기. 샐러드 소스가요. 가라아게 샐러드 소스가 참치란다 참깨 드레싱. 새콤이니 10개. 어, 유정님! 아유, 간만이시네. 유정님 100개 또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이전에 방송하셨나요? 아니요, 전 아프리카가 처음이에요. 아, 죄송해요. 희님 말이세요? 희21이요? 나 두 번째 방송부터 보셨던 분. 구디밤단이 어서오세요. 이렇게 우르는 아니에요? 일본에 사시잖아, 저분. 방송에서 저번에도 요번에 안 보신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또 보고 계셨나 보네요?
맘님께서 유튜브 열흘 패 50대 아줌마예요. 감사합니다, 언니. 근데 이건 일본에서 사온 겁니다. 이거 요번에 세 번째 썼어요, 세 번째. 아, 엠포리니도 넘나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첫째 날 사가지고 3박 4일을 이거 들고 다녔다. 아, 강선재님도 저 때문에 아프리카 가입하시고. 오지 다사랑님 11개 팬클럽도 감사합니다. 아유, 겸댕이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뭐 딱히 많이 뜨거운 것도 없고, 한입 한입 먹는 거랑 앞이 잘 보이네요, 그래도. 다행이네. 보스버버님, 37개 또 감사합니다. 아, 몰록시드님도 세 번째 방송부터 봤어요? 그렇다면 치즈. 킥비 날려준다, 내가. 세 번째 방송이랑. 제첫 번째 매니저는 누구세요? 기다리고 있겠어, 답을. 아무도 얘기하지 말아봐. 덜덜덜덜. 오래돼서 기억이 안 됩니다. 오, 많이 다 아시네. 워낙에 바이님 다 아시네. 미애는 제가 아마 첫 방송 할 때는 대만에 있었을 거예요. 대만 여행이었을 거야. 쑥익익님 10개도 감사합니다. 당근이도 잘 살고 있어요. 가끔씩 연락하면 살고 있죠.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백수여서 이제 시간도 많고 좀 그럴 때, 그러고 보니까 지금 신기하네. 여주님도 그렇고 이슬님도 그렇고 백수 아니신데 일하고 계신데 이게 시간 좀 많으실 때는 많이 봐주시다가, 이제 당근이도 그렇고 바쁘니까 이제 많이 못 들어오니까 매니저를 다시 새로 구하기도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따지면 진짜 이슬님하고 여주님하고 이덕이도 대단하신 것이요. 일하면서도. 제트님도 어서오세요. 멀렁님 감사합니다. 항상 지켜봐 주셔서. 남자분 같으신데, 그러고? 프로 답변자님은 이제 애 낳으셔서. 영원님 한개 팬클럽도 감사합니다. 매니저분들은 언니가 방송 시작 그 사전에 알려주시는 건가요? 알람 뜨면 들어오는 건가요? 저는 전혀 없어요. 저는 메이저들한테 사전 공지도 잘안 해가지고. 공지도 여기서 같이 들어요. 맞아요. 오기님도 계셨네요. 공지 어저께 또 얘기했잖아요, 중간에. 저 다음 주는 월화수목금이 아니라 화수목금토를 방송한다고. 그것도 어저께 매니저들도 아 그러신가요? 어제 하셨어요, 다들.
아, 이게 오복채라 그러는 거야, 이름을? 오씨. 검색해둘 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도착하고 바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뭔가, 바로. 해커피니 5개도 감사합니다. 아, 평강이님 또 37개를 나이풍 또 감사합니다. 아유, 엠버리님 느끼고 들어오셨구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본식 아직 안 끝났잖아요. 민영민영님은 아직 핸드폰 안 잊어버리셨나보네. 들어오셨네. 네. 다음 주는 월요일날 방송을 못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다음 주는 이렇게 방송합니다. 화, 수, 목, 금, 아프리카. 금요일, 유튜브. 다시 토요일은 아프리카. 며칠 후면 38개 쌓여요. 한계가 늘어나네요. 뭐 나이 들어서 좋은 점은 이 하나밖에 없네요. 양배추 장난감님 한 개 더 감사합니다. 그만 드세요. 먹방 BJ한테 그만 먹으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드릴까? 아, 소스 조금 모자르는 듯. 아, 크림은 섞어 먹고 싶지 않은데. 크림은 크림 맛으로 한 입만 더 먹읍시다. 왜 이거 구부리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매장에서 먹으면 더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 몰랐어요. 아, 시켜먹는 일이 안 좋구만. 당연히 리플 해야죠, 그럼 밖에 나가서는. 해꾸미님, 10개도 감사합니다. 몇 번까지 리필이 돼요, 이거? 민영민영님 출석 감사합니다. 햇담백님 또 한 개 또 감사드립니다. 업도 감사드리고요. 이제 주문할 때 사이드 메뉴가 빠져서 카레만 다 먹고 사이드 나중에 먹었다고요? 그쪽 실수로? 담백님, 이슬리, 이모님 한 개 그래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일본에도 이걸 줘요, 원래? 응? 이거? 헤헤? 언니 수저가 볶음 수저네요? 난 숟가락이에요.
아, 이번에도 있어요? NS 남공주님, 4개도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일본에서도 오복차라 그래요? 전 오복차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무대치님 어서오세요. 일본에서는 그냥 베니쇼가인데, 베니쇼가? 저게 그건지는 잘 안 보여서 모르겠어요. 무! 짠무! 코코이치방야가 뭐지? 이거는 카레 전문점 이름입니다. 일본에서 온 건가? 아, 진짜요? 사람 오장에 좋아서 오복차라고 한대요. 근데 오복 장기 좋은 거예요? 왜지? 아, 검색해봅시다. 아우, 담백님 감사합니다. 비프 한 입 남았네요. 비프 한 입. 뉴욕 야시장은 많잖아요. 되게 그거 맛있어요. 거기 맛있어요. 입이 더 커지다뇨. 그럼 안 됩니다. 음료수컵이 몇 cc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500cc는 되려나? 뉴욕 야시장 양이 적어요? 에이, 못 하겠다, 그럼. 하긴 뭐 양이 적으면 여러 개를 먹으면 되긴 하지만 거기는 약간 술 한 첩 하는 데 아니에요? 대표 메뉴가 뭔데요 거기는? 어머머, 행복해 보여요? 채니님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한 개씩 때 제일 많이 나온 게 얼마인가요? 아, 그래서 아까는 어떤 분이 뭐 랍스타 말씀하셨구나. 최근 랍스타가 아니라 옛날에 그것도 해산물이었을 거예요. 그런 걸로 한 18만원, 그러니까 본식에만 한 18만원 쓴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생각해보면 민영민영님 일본 가가지고 그 비싼 그게 더 비쌌죠. 거의 먹방에서는. 하필 14만원? 짜오님 어서오세요. 저 교토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교토 갔다 왔습니다. 짱친 오빠님 어서오세요. 혜니 누나는 운동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PT 안 간 지 2주 됐어요. 원래 저번 일본 간이라고 그때 한 두 번 갔었고 그 뒤에 그리고 일본 출발하고 일본 다녀오자마자 엄마가 또 병원 데리고 갔다가 뭐 또 다음 주에 입원하고 막 그래가지고 2주 동안 지금 못 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안 가면
요번 주 연락이 없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집에서 하거나 밖에 나가서 걷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즘 다리가 멀쩡해요. PT만 갔다 오면 다리를 절어서. 나비님 팬클럽 또 두 개도 감사합니다. 뭐야 유정님. 혜던님, 제가 아는 키 큰 여자 중에 제일 귀여워요. 뭐야. 아, 나비님 또 감사합니다. 꾸니장군님 또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언니 대신 제가 운동을 하죠. 언니 드세요. 뭐야! 근데 다섯 개가 딱 적당하네요. 까오롤롤롤롤님 10개 팬클럽 감사합니다. 누나 미호님은 17살 연하는 어때요? 20살? 퇴근 퇴근? 어우 17살은 뭐 아들 아닙니까? 키우는 거 아니에요? 20살은 아들인데? 조카도 아니야. 아들이요. 아, 유튜브에서 오셨구나, 까오네. 응팔찌 득템이다. 아, 응팔찌 득템 개이득. 마무리를 항상 제 방송으로. 감사합니다. 은근 잠 잘 오죠? 먹방 보면서 잠 잘 주죠? 빨간 그릇 이거 한 45,000원인가 5만원 좀 안 되게 샀었어요. 야, 오늘 본식 잘 먹었습니다, 님들아. 잠들다가 언니 웃음소리 때문에 한번 쉴게요. 죄송하네. 아우, 정선생님. 아, 어제 영상 아침 출근할 때 틀어놨는데, 친구분 나가는 부분에 터졌어요. 위에 되게 뿌듯했었어, 어저께. 위에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에 왜 며칠 전에 그 원래 친구 그 흰 단풍잎이 누워있었을 때 좀 웃겼었잖아요, 한번. 막 이렇게 막, 그래도 녹화 끄긴 했지만 막 이렇게 입을 잡아 당기고 막 보이려고 막 그래서 발 파닥파닥거리고, 그래서 그걸 걔가 봤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미애가 여기 누웠잖아요. 근데 막 부담감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도 웃겨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고 무슨 그런 부담감을 가지냐고 누워 있으라고. 근데 결국은 어저께 자기가 흰 단풍잎보다는 더 웃겼다고. 되게 뿌듯해하고 하루 종일 얘기했어요, 그거. 그리고 나 때문에 별풍 많이 보던 거라고 막 나한테 맨날. 어쨌든 약밥 먹겠습니다. 미님의 성공적인 무드빵.